안녕하십니까. 여러분하고 오늘 우리 손해상사 2차, 보험 전문의 2차죠? 책임 근제 관련돼서 이제 98일 남았습니다. 현재 촬영하는 날짜 98일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남아있는 기간을 준비할지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름은 김광준입니다. 뭐, 그래도 간단하게, 뭐, 어떤 사람인지 소개는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뭐, 제 이름은 다들 아실 거고요. 뭐, 양력은 화려하다. 예, 이거는 뭐 명한 목적이고요.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뭐 학원에서 열심히 강의하고 있습니다. 독립손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한 사람이 세 가지를 못하죠. 학원이 주로 강의하니까 요 정도만 보시고요. 먼저 이제 프롤로그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98일에 98일. 98일 남아 있습니다. 촬영하고 있는 현재 기준으로 98일 남아 있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기가 하루나 이틀 정도 딜레이가 되니까 97일이나 96일째부터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0일 작전, 그러니까 계획으로 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볼 거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왼쪽에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죠? 왼쪽인데 뭐 아실 거예요. 파리올림픽. 2024년도 파리올림픽.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직전에 개막을 합니다. 제가 이 올림픽 로고를 왜 갖고 왔냐? 올림픽은 참가의 의의를 둡니다. 운동선수라고 하면은 누구나 올림픽 무대에 서보는 걸 목표로 그선 자체가 일종의 목표 달성이 될수 있습니다. 맞죠? 꼭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진 선수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운동선수라고 하면은 꿈의 자리, 예, 올림픽 참가 자체에 의의를 두고 그걸 목표로 달려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참가의 의의를 두면 큰일 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뭐다? 예, 우리 이거예요. 합격증을 받기 위한 겁니다. 합격증을. 예, 이건 2020년도에 합격하신 분의 합격증입니다. 왜 제가 2020년도를 갖고 왔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2020년도가 뭐 작년 거 구하려면 구할 수 있고요. 가지고 있고 저도요. 제게 아니라 저희 회사 직원들 거. 그중에서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분걸 갖고 왔는데 뭐 개인정보는 다 가렸습니다. 그 이유가 2020년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기였어요. 시험이 연기됐어요. 아주 초유의 사태죠. 시험이 몇 번을 연기해서 힘들게 중간에 포기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신 분도 있고 또그 연기가 됨으로써 다시 동력을 받아서 내가 좀 미진한 거를 연기된 거를 기회 삼아서 더 매진해서 합격하신 분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요 분은 시험이 연기되면서 자기가 준비했던 걸좀더좀더좀더 완성도를 시켜서 합격하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올림픽 정신과 같이 참가의 의의를 두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오른쪽 합격증을 받기 위한 게 여러분들 목표입니다. 아무리 내가 올해 1차 시험에 도전해서 운이 좋게 1차 합격을 했다. 아, 뭐저 별로 그렇게 바라지 않았는데 합격돼서 그냥 경험 삼아 2차를 보려고 합니다. 라고 한다면 뭐 참가의 의의를 둘수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시험장에 갈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고 간 다음에 내년도를 기약을 해야지 뭐 그냥 바람새로 시험장 분위기 어떻나? 시험장 분위기가 똑같죠 뭐. 그런 거 목적으로 간다면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남아있는 약 90여 일 동안 도전은 해보고 그러고 좀 미진했던 부분 막상 시험장에 가서 내가 답안을 작성하거나 뭘 했을 때 미진한 부분을 얻어내야지 다음 연도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듣는 분의 상당수는 그런 분들이 아니겠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지금 이 강좌를 닫으십시오. 닫고 그냥 90여 일 편하게 쉬십시오. 2차를 응시하지 않거나 2차를 응시해서 그래, 참가 의의를 두고 그냥 시험장 분위기나 파가오자 할 거면 아예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가볍게 공부만 하십시오. 빡세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휘발성이 강해요. 아무리 2차 과목이 이해가 바탕으로 해서 한다 해도 여러분들
왜 3수, 4수, 5수, 전 10수 하신 분도 봤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냥 마음 편하게 쉬시는 게 좋아요.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절대 듣지 마시고 닫기 바랍니다. 저는 남아있는 90여일 동안 열심히 해서 단순히 참가의 의의가 아닌 이 오른쪽에 있는 합격증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좀 너무 심했나요? 제 목표 90일 공부 계획 잡기입니다. 90일. 지금 이제 약간의 시차를 두기 때문에 약 90여일 정도 남을 거예요. 90여일 정도 남아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90여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초 다지기 약 10일 정도 기초 다지기를 하시고 왜 기초 다지기냐? 1차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2차를 공부를 했던 분들도 대체적으로 그냥 기본 강의 듣고 기본적인 문제풀이만 보고 제대로 복습을 하지 않은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바로 뭐 문제풀이 심화 과정이나 이런 걸 들어왔을 때 기초가 흔들려 버려요. 기초가. 그래서 요 기초 다지기를 15일 정도. 즉 인강을 듣기 시작하면 5월 초까지. 5월 초까지는 기초 다지기를 확실히 해줘야 돼요. 이때 연휴가 좀 꽤 있거든요. 뭐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날도 있고요. 어린이날 연휴도 있고 이 연휴 기간에 빨간 날이라고 해서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는 것도 좋고 특히나 뭐 어린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줘야 되겠죠.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은 배우자에게 조금 SOS를 칠 겁니다. 모르겠어요. 두 분 다 같이 공부하시면 할 방법이 없지만 예, SOS를 쳐가지고 내가 이제 중요한 시험이고 이번에 끝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당신이 좀 같이 놀아달라.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한테 부탁을 좀 하고 대신에 그 빨간 날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본인에게 이 책임근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요 초까지 다지기를 해야 됩니다. 기초 다지기를. 네, 뭐 책임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문제풀기의 기본은 좀 돼 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풀이 마스터 과정인데 지금 현재 마스터 과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 기간을 50여일로 보고 있습니다. 50여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뭐 오프라인 강좌는 지금 오픈한 상태지만 여러분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이 꽤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원의 스케줄에 따라 따라가기가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만의 스케줄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내가 언제까지는 뭘 하고 언제까지는 뭘 하고 이게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도 시험 전주까지가 아니라 한 3주 정도 미리 끝내거든요. 미리 끝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타임테이블을 만들길 권장드리면서 여기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풀이 마스터 과정 때는 어떤 거를 주로 중점 잡아서 공부를 할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로 실전 연습을 약 한 달 정도 이때는 정말 실전이다. 뭐 정말 제한된 시간 내 풀어보는 연습 또 단기간에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학습 효과를 높이는 그런 어떤 과정들로 해서 계획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책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효과를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 효과.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책임 문제는 조금 굵은 걸로 해야겠다. 네. 한 60점 정도 전후 취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60점 전후. 물론 저는 요 책임 근제의 과목을 조금 고득점을 하고 싶어요, 선생님. 네,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합격생들을 과거부터 보게 되면요, 합격생들의 대다수가 고득점 나오는 과목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디서 결정되냐면 의학 쪽에서 고득점이 나와요. 의학 쪽에서. 실제 100점 맞은 사람도 봤고요. 100점 취득하신 분도 봤고 상대적으로 이론이다 보니까 인풋탭이 아웃풋이 좋은 편입니다. 당연히 암기력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근데 뭐 단순 암기력이 아니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은 다릅니다. 이런 어떤 의학이랄지 조금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 문제는 이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보통 사례형이 한 60점 정도 그 다음에 순수 약술이 한 40점 정도 이렇게 6대4로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요. 요
약술은 반타작이라 20점 목표로 하시고, 요 사례형은 70%를 득점을 노려라. 그럼 42점입니다. 합치면 몇 점이에요? 네, 62점이겠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약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잘 작성했다 쳐도 10점짜리 문제에 10점 만점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요 사례형 지급봉급 문제는 각각의 지문 형태로 물어보는 거에서 정확하게 답변하면 다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술은 럭비공이에요, 럭비공. 솔직히 말해서 그 넓은 문제들 중에서 세네 문제 골라 나오는 거지만 사례형 지급봉급 계산 문제는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그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깔려 있으면 약간의 응용력만 키우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문제도 쉽게 접근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잡히기만 하면, 틀만 잡히면. 그래서 그 틀을 어떻게 잡을지 오늘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어떤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 다지기 때문에 뭘 하는 게 좋냐? 기초.